자, 안녕하세요. 고등 영문법 천일문 우리 챕터 1에 그때 풀지 않았던 문제들 같이 확인해 보면서 풀이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9번. A glass of water will do for me. 그러면 물한 잔이 날 위해서 해줄 거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do 이런 식일 텐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물한 잔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적어 볼게요. Number 10. The meeting lasted 2 hours. 그 회의가 어떻게 됐다? Lasted? 끝났다? 아니잖아. 마지막? 아니죠. 뭐다? 지속했다. 몇 시간? 두 시간이나. 얘기겠죠? 2 hours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죠. 자, 12.14번은 끝낸 거 같고요. 15번.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 사회 속에서 내 친구랑 내가 갔어요. 박물관에 지난주에. 됐죠? 여기 했던 거 같네.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식이었지, 얘들아. 우리 이 형식에 주로 쓰이는 대표 동사 있다고 했죠?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류. 그 다음에 same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류인 거죠. 됐어? 그러면 아래 문제 풀어본 거 같이 해보자. You don't get older, you get better. 같이 했었고요. Proper nutrition and relaxation seem important for students.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애들아, nutrition 뜻이 뭐였지? 적절한? 적절한? Nutrition이 뭐예요? 영양인 거죠. 영양 상태. 그리고 relaxation 하면 휴식이었죠. 이렇게 두 가지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중요하게 보여요. 학생들에게는. 포인트는 뭘까? 여기 나온 seem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지. 이 형식 동사고 뒤에 누가 와야 돼? 보어 자리에 원래 올수 있는 게 뭐야, 얘들아? 문장 성분 자리에. 명사도 되고 원래 형용사도 되는 거잖아요. 품사로 봤을 때. 그지? 근데 seem이라고 하는 동사는 누굴 쓴다고? 누굴 쓴다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겠죠. 됐어? 자, children can feel 아이들이 느낄 수 있대요. insecure 이 단어 외웠어야 돼. insecure 뜻이 뭐였지? 불안한이겠죠? 불안하게 느낄 수 있어. In a new environment,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빼주는 수식어구 modifier인 거죠. 됐어? 불안하게 느낄 수 있다. 포인트는 뭐다? Can feel에 표시하고 이 형식 동사 중에 주격 보어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엔 누굴 써야 돼? 감각 동사니까 형용사를 쓴다가 포인트죠. 누구 쓰면 안 돼? 명사 쓸 거면 like 써야 되는 거지. 됐어? This cough medicine, 이 감기약이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약인데요. Taste, 맛이 난대요. 뭐처럼? 과일 맛이 난대요. 불펜 시럽 같은 거. 그지? 애들아, taste가 무슨 동사? 이 형식의 감각 동사니까 내가 과일이라는 명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like라는 전치사 쓰자고. 이해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같이 가봅니다. 26번, 27번 있는데요. 자, 어법상 맞냐 틀리냐라고 되어 있죠. This ring looks lovely with my other rings. 그러니까 반지 여러 개 끼는 게 한창 유행인 적이 있었지, 얘들아. 이 반지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이 형식의 감각 동사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라는 형용사가 들어왔지. With 누구랑? 누구랑? 나의 다른 반지들과. 그치? 같이 꼈을 때 예뻐 보인다 이 얘기야. 근데 얘들아 lovely 하면 얘 품사가 부사 아니에요? ly로 끝나면 부사라 그랬잖아. 이거 왜 형용사지? 명사에다가 ly를 더하면 그땐 형용사였던 거죠? 부사의 공식이 뭐였더라? 예를 들어서 nicely 이거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더해야 부사가 되는 거였죠? 오케이? 헷갈리지 마시고. The music sounded, 음악이 소리가 났대. 어떻게? Very loudly, 아주 시끄럽게 소리가 났다. 이 문장 맞아 틀려, 얘들아? 맞아 틀려? 괜찮지? 괜찮아 보여요? 이러면 안 되잖아. 자, 넘어가지 말고. 다시. Look,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라고 한 논리처럼, sound, 감각동사니까요. 뒤에 누가 와야 된다고 품사로? 형용사 쓰셔야 되는 거죠. Loudly가 형용사가 아니잖아. 근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게 맞아 보인다고. 음악이 시끄럽게 소리가 났어. 왠지 한국말로 하면 뭐뭐 하게 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시끄럽게. 그러니까 부사가 맞는 것 같은데 영문법상 누구 쓰면 안 돼? 이 자리에 절대로 부사 쓰면 안 돼요 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loud. So, 그래서 we had to shout to each other.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어? 소리 질러야만 했어요. 서로에게. 표시 넣으세요. 해석들 안 쓰신 분들 빠르게 쓰세요. 이거 시험 본다 그랬지? 화이팅 해보고. 자, 아래에 있는 거. 안 한 것 같아. 그치? 자, 같이 볼게요. In extremely hot weather,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extremely, 극도로 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부사는 누구 꾸미지, 얘들아? 부사는? 형용사 꾸미는 거지? 형용사는 명사 꾸미는 거지? 그럼 전치사부터 명사까지라는 논리가 예쁜 거 맞죠? 됐어? Dairy product. 이게 뭔 소리야? Dairy? 아니잖아. 이게 뭐지? Dairy product. 어떤 음식들? 옳지, 유제품이 뭐하지? 더운 날씨면? Go bad. Go bad. 뜻이 뭐였어? 쉽게? 상한다. 쓰시면 되겠고요. She turned pale at the sight of blood. At the sight. 얘들아, sight라는 이 명사 자체를 알면 될 것 같아, 원래. 이게, 시야. 그러니까 바라봄이란 뜻이야, sight가. 그럼 뭐뭐를 보고서란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피를 보고서 그녀가 어떻게 됐다고? Turned pale, 창백해졌다라는 뜻이겠죠. Pale이 창백한이란 뜻이거든. 됐어요? Our Earth, 우리의 지구가 is suffering. 뭐 하고 있대요? 고통받고 있대요. 그리고 시간이 is running short. 뭐 하고 있대요? Is running short. 짧게 뛰고 있다. 뭔 소리지? 부족해진다라는 뜻이었겠죠. Run short.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라고 들어왔겠죠. 채점은 볼펜으로 하는 거 맞지? 지금 연필 든 사람들 미워. 그러지 말자. 자, 유니폼 보죠. 자, 3형식 나왔는데요. 그때 선생님이랑 아마 세긴했을 거고 못했던 문장들 같이 보세요. That's a friendship. 자, 시작해보죠. That's a friendship. 돌아가면서 하지. 수부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깊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지인. 응. 이건 지인은 알고 지내는 시간에 따르지 않는. 그치. 알고 지낸 시간의 길이에 의존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해석하면 되지. 잘했어. 얘들아, depth는 깊이고, length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 거였겠지. 됐어? 요 두 개 단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depend는 on이랑 같이 쓰는 동사인 거지. 그걸 우린 알아야 되는 거지. depend on에 표시해서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에 의존한다. 써보시고요. Number 38. 호. I.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뭐를? 너를 뭐 하길? 너를 만나길. 그치. In person. 뜻이 뭐였지? 이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 In person. 직접. 얼굴 맞대고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온라인상 이런 거 말고요. 뭐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요. 직접 만나서 주세요. 이럴 때 쓰는 거야. In person. Please place the plant close to the window. 해보면 place가 놓다예요. 놓아주세요죠. 뭐를? Plant, 식물이죠. 식물을 어디에다가 놔야 돼? 창문에 가까이에 놓아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keep your valuables in a safe place. 얘들아, valuables 이 단어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아. 뜻이 뭐지? 원래 valuable은 형용사로 가치 있는 귀중한이지. 근데 s가 있네. 뭔 소리? 명사 취급한 거지. 뜻이 뭘까? 귀중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귀중품을 뭐 해주세요? keep 해주세요. 그럼 뜻이 뭐다? 민경이? 응. 보관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디에? 그치, 안전한 곳에. 되셨죠?
자, 다음 거 가봅니다. 사용식에 관련된 거 했었고요. 46번 할 차례죠. Money can buy us good health. 얘들아, 사용식이 눈에 보였어요? 구조 분석하셨어요? 보세요, 칠판. 돈이 사줄 수 없어. 우리에게 좋은 건강을 사람 먼저 아이오, 사물 걸리면 디오. 어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우리한테 좋은 건강 사줄 수 없고요. The friendly librarian. 얘들아, friendly 형용사야, 부사야? 옳지. 명사에 ly 있잖아. 그러면 그 친절한 사서, 도서관 사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서가 찾았어요. 학생에게 뭘 찾아줬어요? 책을 찾아다 줬네요. 어떤 책? 로마의 역사에 관한 책이네요. Roman, 대문자인 거 확인되셨죠? 자, can I ask you a favor? 수, 뜻은 뭐지? 옳지. 허가인 거죠. 허가의 can이야, 얘들아. 내가 당신에게, IO에게 a favor, 부탁을 여쭤도 될까요? 라고 써있는 거지. 요청해도 될까요? 됐어요. 자, 다음 거 해보죠. 요건 했었죠. 패스. 더우시면 난로 끄셔도 돼요. 예쁘게. 세미할게, 알았어. 자, 52번 했었지. 55번 봅니다. The Spurs commentators considered him this year's best player. 얘들아, 이 문장을 우리가 위에서 문법을 안 배우고 그냥 맨 처음 이 문장을 탁 봤다고 생각해보자. 이거 성분 찾으래, 몇 형식인지 찾으래. 그럼 일단 동사는 잡았잖아. 그럼 주어는 잡았지. comment가 원래 논평하다, 논평이죠. 근데 commentator라고 써있네. or로 끝나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평론가 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스포츠의 평론가가 고려했어요? 간주했어요? 그가 일단 어때? 얘들아, 다르면 목적어라고 한 거 맞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의 최고의 선수래. 누가? 커멘테이터가? 해설위원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랑 똑같은 거지. 얘들아, 양쪽의 차이점이 보였어요? 다르면 목적어고, 같으면 뭐라고? 보어. 목적어랑 똑같지? 그럼 목적격 보어. 됐어요? 보자마자 5형식. 표시 넣어주시고요. I found information. 내가 발견했어. 그 정보가, 애들 어때? 사람이랑 정보랑 다르지? 그 목적어. 정보가 어떻다고요? Very useful. 아주 유용해. 정보가 유용한 거 맞죠? 내가 유용한 게 아니잖아. 같으면 뭐라고? 보어. 어디에? 우리의 일에. 아래도 보죠. I found a great resource. 내가 훌륭한 자원 원천을 찾았어. For 뭘 위해서? environmentally, ly로 끝나니까 부사 맞죠? friendly, 얘는 형용사죠? 얘는 복수 명사죠? 그러니까 관사가 없던 거야.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위한 자원을, 훌륭한 자원을 발견했다. 몇 형식? 3형식. 전치사로 뽑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전치사에서부터 명사까지라는 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됐지, 얘들아? 자, 57번 같이 합니다. Some people call the brain a living computer. 이게 뭔 소릴까? 누가 도와줄까? 호. 몇몇 사람들은. 불렀대. 뭘 불렀대? 뇌래. 사람이 컴퓨터. 그러니까 부드럽게 해석해봐. 몇몇 사람들은 뇌래 살아있는 컴퓨터로. 부른다. 근데 있는 그대로긴 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뇌가 살아있는 컴퓨터처럼 뭔가 스마트하다라고 의역해보면 그런 거죠. 뇌가 마치 컴퓨터처럼 기능을 해주는군이라고 사람들이 요즘 부른다라는 얘기죠. 현재 시제니까요. 그죠? 잘했어. 요 living 자체는 얘들아, 현재 분사인 거죠. 살아있는 컴퓨터. 됐죠? 얘들아, OC 자리에 형용사 쓴 거야? 명사 쓴 거야? 어떨 것 같아? call이라는 단어의 특성이 어떨 것 같아? 부르다잖아. 내가 내 고양이 이름 지어줬어. 고양이 이름 단단히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고양이 이름이 단단이래. 정해진 팩트지. 정의지. 안 바뀌는 거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정확하게 똑같아? 100% 똑같아? 그럼 명사 쓴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내가 꾸며줄 거야. 내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꾸며줄 거야. 그러면 형용사 쓰는 거지. 이해돼? 보어 자리에 품사는 두 개 쓸 수 있는 거야. 형용사 또는 명사 둘 다 쓸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다?
100% 똑같으면 이렇게 명사 쓰는 거야. 근데 당연히 콜이라는 특성상 부르다니까 명사였겠죠. 그치?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이 바뀌진 않잖아. 됐지? 다음 거 보자. 5859 했나요? 자, 패스. 요거 얘들아 무슨 동사지? 궁금하다. Rich mansion.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예요? 자타? 옳지. 타동사들인 거죠? 전치사 쓰면 안 돼. 이거였던 거지? 근데 마치 한국말로 해석하면 방으로 들어가다 어디 어디 안으로 전치사 into인데 enter into. 왠지 맞는 거 같잖아. 그치? 그럼 fake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류가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써 있습니다. 자동사로 착각해서 막 전치사 쓰고 이러면 절대 안 돼. 학교에 꼭 나오니까 챙기세요. 아니 내가 챙겨줘야 되겠지. 시험을 보겠지. 자, 아래 61에서 63 우리 했나요? 응, 같이 합니다. After 2 hours walk. 같이 보세요. After 2 hours walk. 2시간의 산책 후에 우리가 마침내 도착했어요. 어디에? 해안가에. 근데 한국말로 했을 때 해안가에 도착했다 이거지. 마치 to 쓸 것 같잖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시고 He answered my text message about an hour later. 그가 대답했어요. 내 문자에 한 시간 뒤에. 이 얘기죠. 뭐뭐에 대답했다. Answer to my text message 하면 안 된다고. 됐어? I didn't get an answer. 내가 대답을 얻지 못했다 라고 지금 써있지. 나의 text message 어젯밤 이렇게 써있죠. 얘들아 이 아래 문장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래 문장 맞겠지. 왜? 이건 get이잖아. 삼형식 동사지. 이렇게 쓰는 거 되는 거지. answer 얘는 동사로 쓰였던 거고 얘는 명사로 들어왔잖아.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우린 지금 무슨 공부한다고? 타동사, 동사 공부한다고. 이해됐어? 63번. The job. 그 일이 a suit. suit. 적합하다, 알맞다, 꼭 맞다 라는 뜻이죠. someone 누군가한테 잘 맞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요? with computer knowledge. with 뜻이 뭐뭐를 가진 이겠다. 그러면 컴퓨터 지식을 가진 누군가에게 걸맞을 겁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lie와 lay와 lies와 raise에 대한 차이점 들어왔던 거죠. 자타 동사의 차이였던 거야. 그러면 시작해보죠. 자, there was lying thick upon the floor. 먼지가 놓여 있었어. 자타?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어 필요해? 필요 없잖아. 여기 을룰 안 보이지? 자동사잖아. 그치? 수식 없고 빠졌다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 I lied에요? lay에요? 이렇게 나왔네. 둘 중에 정답은? 둘 중에 정답은? 자 여기 보세요. 볼까 얘들아? 자 lie, lay, lane. lie, lied, lied. lay, laid, laid. 이 중에서 알려줘봐. 자동사는 누구야? 1, 2, 3번 중에 자동사 누구야? 자동사라 그러면 목적어 없다 이거지? 누구야? 1번이어야 되겠지. 얘 돼? 목적어 없잖아. 얘한테 자. 두 개는 타동사지. 근데 2번은 쉬워. 왜? 그냥 거짓말 하다니까. 3번은 타동사.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I lied awake last night. 그럼 여기서 lied면 지금 이게 과거의 단서잖아요. 이거 지금 과거시로 쓴 거지. 그럼 여기서 lied라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야? 거짓말했다 얘기로 들어온 거지. 근데 awake의 뜻이 뭐지? 깨어있는 이란 뜻인 거잖아. 맞아? 그럼 정답이 누구? 레이가 돼야 되겠죠. 깨어있는 채로 있었다 이 얘기지. 됐어? I was not able to sleep. 내가 뭐 할 수 없었어요? 잘 수 없었어요. 라고 동사가 쫙 들어왔네. 이해됐어요? lie의 과거형인 거야. lie 더하기 형용사인 거야. 뭐뭐한 채로 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휴쉐, 그 다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거짓말했다고? The foundation of modern science. 그러면 현대 과학의 근본, 근본 기초를 레이드라 그러면 얘들아, 어디서 온 거야? 레이에서 온 거지. 레이, 레이드, 레이드. 맞아. 라이라 그러면 거짓말했다로 들어온 거지. 둘 중에 뭐게? 둘 중에 뭐? 라이드, 레이드? 이거는 해적으로 가야 되겠지. 둘 다 파동차잖아. 현대 과학의 근본을 발명한 사람이 갈릴레오다. 이렇게 된 거였겠지. 근본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please, 뭐뭐 해주세요. Your hand. 둘의 차이점 또 뭐예요? 써볼까? 자동사, 자동사. Your hand, 목적어. 맞지? 얘도 아까 똑같아. 목적어 있는 거지. 됐어? When you need assistance. 당신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말이죠. 손을 들어주세요. 정답 어떤 거? Rise, raise. 그치. raise가 돼야 되겠죠. During one period, 따뜻한 기간 동안에 glasses가 뭐야, 얘들아? 뭐게? 자, melt래. 자, 우리 유추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자, melt가 녹다라는 뜻이고요. 해수면이 상승했다 하면서 지금 뒤에 목적 없지. 그럼 자동사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뭐라고? 뭐, 얘기한 거 옳지. 빙하, 빙하인 거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 거였겠죠. 됐어요. 자, 아래. 아래에 나온 이 세 개의 동사의 특징은 또 뭐였더라? 4형식으로 혼동하기 쉬운, 혼동하기 쉬운 몇 형식 동사들이다? 결론은? 결론은? 3형식 동사다라는 거죠. 왜? 보세요. 써있는 공식에서. 빼봐. 이렇게 빼면 누가 남아? A만 남지. 목적어 하나만 남잖아. 그러니까 3형식 동사들이라고, 무조건. 근데 해석 자체가, introduce가 내가 너희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IODO가 잡힌 것 같잖아. 마치 4형식 같잖아.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근데 아니라고. 영문법에서 3형식으로만 써야 돼 라고 고정해 놓은 아이들이야. 오케이? Explain, introduce, suggest, propose. 학교에서 너무 내기 좋아하겠지. 내신에 다 나와 얘들아. 알았지? 결론은 뭐다? 3형식. 결론은 혼동하기 쉬운이니까 4형식 아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지? 자, 아래 해보자. 자, travel can introduce to us.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게요. 소개해 줄 수 있어. 우리에게 뭐를? 여기서부터 끝에까지가 목적어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to us가 삽입된 게. 새로운 사람, 경험, 음식 이런 거 여행이 우리한테 소개해 줄 수 있죠. 그가 제안했어요.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됐어요. 전치사구는 이렇게 사이에 낑길 수도 있는 거야. 우린 앞으로 70번같이 생긴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닫아야 되는지를 늘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짧지 않아. 오케이? 잘 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을 베이스로 시험 봐보도록 하죠. 동영상 듣는 친구는 딕테이션 시험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